안녕하세요. 대적팟입니다. 오늘은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 모바일 게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흔한 가챠 게임인데 이게 원작이 콘솔이다 보니까 게임이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 완성도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모바일 주제에 스토리가 거의 한 60시간 됩니다. 이게 뭐 지루하실 수 있지만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 최종장의 직전인 모든 것의 정점에 이른 자 석학왕 파디스 한번 클리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엔드 컨텐츠용 캐릭터가 필요하고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5성 없이 지금 여기 보이는 기타 쓸만한 애들 얘네들로만 구성해도 깰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레벨업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5성은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 줍니다. 거기서 비올라만 얻는 걸로 리셋만 하셔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는 요번에 신캐 콜라보인 이제 A2를 뽑아서 사각 거기다가 하나 필살기용으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필살기는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고요. 요걸로 하면은 이제 내가 스킬 포인트를 모아서 궁극기를 쓸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가 가장 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니어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보면은 이제 5월 2일 목요일부로 끝나지만 무료 뽑기는 남았습니다. 여기서 A2 두 개라도 먹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하나 얻고 과금을 해도 되고. 그래서 리세마라 하시면은 이 A2는 거의 무조건 얻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5월 2일부터는 또 대륙의 패자라고 해서 아까 제가 8장이라고 했죠? 1에서 8장 애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스킬 같은 경우도 아주 구성이 좋고요. 스텝 밸런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밌고 패시브도 특수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무조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강만 해도 스탯적으로 밀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게임의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악세사리가 개사기다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1강만 해도 개고수 랭커의 최대치 성능하고 똑같습니다. 악세만 빼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과금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번이 가장 저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뽑기를 해줘요. 이거가 무료 10회인데 5월 9일까지는 지금 하시면 10회도 공짜예요. 내일 또 30회 뿌립니다. 지금이 릴세마라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나는 호구였다. 이건 레알 팩트입니다. 한박씨 임치로. 네, 그 정도 급이고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스토리 한번 밀어봅시다. 나 캐릭터도 일러스트 좀 보여드려 그랬나? 아니 뭐 A2 봤으면 됐습니다. B2랑. 대략 스토리를 요약해드리면 현재 구강이 미쳐 날뛰입니다. 그래서 그 구강을 쿠데타 하는 세력하고 이 크라우저 장군 요 애랑 얘가 이제 막는 사람이에요. 정규군이죠. 반란군하고 정규군의 싸움입니다. 왕녀를 죽이라 하는 이유가 패도를 걷고 미쳐버린 흑화환 태화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이거 어우 스토리가 소름 돋기네요. 이게 직접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소름을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스포일러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할게요. 진짜 강스포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킬 포인트 아끼고요. 그리고 아 이거 힐 안 빼. 힐 안 가져왔네. 괜찮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전투를 바로 하고 온 상태여서 쟤는 데미지 박아봤자 큰 데미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불속 구성은 얘로 합시다. 오케이. 강화부터 하고 들어가야겠다. 4턴? 오케이 유효해. 오케이 버프 걸어놨고. 아씨 큰일났다.
자 됐다. 실수했습니다. 얘를 죽여야지만 뚫리는데 실수했네요. 일단 가봅시다. 뭐 그대로 가면 돼요. 네. 버프 한번 더 봅시다. 얘를 쪼를 잡아야 얘가 풀리거든요. 이제 여기서 극딜을 넣으면 돼요. 나이스. 가봅시다. 하, 검 도끼. 오케이. 극딜 가겠습니다. 얘들 스킬을 안 쓸 겁니다. 네, 마나 아끼려고. 굳이 안 써도 깰 것 같은데. 번개, 바람, 부채. 가봅시다. 여기서 실드 깎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드만 깎고? 오케이 가봅시다. 얘도 저 부스팅이 데미지 더 증가하는 건데 저게 필살기를 채우는 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정도 모자랄 거예요. 오씨 얘가 실수했구나. 자 여기서 이제 끝장을 보면 되죠. 두가자! 간단하게 클리어했네요. 레벨업도 한번 하고. 참고로 레벨 한 50에서 60자 아이템은 들고 가시는 게 쉬울 거예요. 여기가 통곡의 벽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쉽게 깼고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싹 다 먹고 갈 거라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 패키지 게임 같은 느낌입니다. 어? 죽이지 않았네요. 이 캐릭터가 A2예요. 반란군의 수계가 이제 요 왕녀입니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반란군이 근데 쪽을 못 쓰죠? 얘가 흑화한 왕입니다. 바디스 3세. 직접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얘가 원래는 성군이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네. 단순하게 그냥 막 뿅기펑 막 이런 건 아니어서 이거 이해하신 분 천재다 진짜. 자 가봅시다. 반란군인데 얘는 실제로 연합군의 왕이에요. 네. 쟤는 황제고 아마 맞을걸요? 네. 난토 하하 여기서 오는구만. 똥집? 허허허허 대박이네. 스토리 보시면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할까? 우리 리벤도 싸우. 守る べき 미래. 호호. 이전 화가 완전 암울했거든요. 오, 완전 희망차네. 약간 로스트아크 베른남부 느낌이네요. 물론 그래픽은 전혀. 근데 뭐 도트니까 뭐 도트 중에 이 정도면 엄청한 겁니다. 예. 자, 모다스 아 모 아 파디스 3세. 그래, 결국은 내가 다 하겠지. 봐봐, 나한테 다 시키잖아.
얘가 나한테 다 시킴. 짬 처리하고 있어요. 니츠와. 여러신겠다. 여러시이데스카. 황제를 잡기 전에 애들을 잡자. 아마 그게 난이도는 쉽겠죠. 가봅시다. 세 명의 장군을 먼저 잡으라는 거네요. 전 이 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에도라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 보물 상자 얻을 수 있거든요. 심보라고. 예, 지금 안 잡으면은 현재는 여기는 한번 오면 다시는 못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 샅샅이 뒤져서 템을 찾아야겠죠. 여기까지 올 생각 없었는데? 누구세요? 뭐야 이거? 사쿠라요? 이 화면에도 그 숫자가 보이네요. 네, 그냥 컨트롤 킵니다. 네. 아 이거 가릴 수 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보이기 불편하시죠? 이거 불편도 오케이 가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영상이 찍히는지 몰랐네요. 저는 다 외워놔서 괜찮습니다. 오 길이 여기는 필요 없나 본데? 뭐 아무것도 없나 본데? 그냥 다 뒤져봅시다. 아닌데? 여기 맞구나. 여기도 상자 있네요. 오 60레벨 갑옷. 이런 미친?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자꾸 튕기네요. 아씨 이거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나? 여기서 한번 끊고 회복 좀 하고 오겠습니다.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